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어저께 양궁에 잘 도착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옛날에 범하였던 또 지금은 이제 미얀마 이 나라에 와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은 우리 로이 교회가 또 이렇게 백나라에 100개 교회 세우는 거기에 1호 교회 세운 귀한 봉헌 예배를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일정을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나며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이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하루도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신명기 제 19장을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여러 우리 많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새벽 기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명미의 강도사님, 또 우리 임재천 목사님, 박세리 전도사님, 또 어제는 드보라 정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못할 때는 현장에서 비행기 상공에 있다거나 또 이동 중이거나 이럴 때 제가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주간은 이 미얀마에서 같은 장소에 이 미얀마는 지금 한국보다는 2시간 반이 늦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지 시간은 새벽 3시 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는 뉴질랜드에서 한국보다 3시간 앞서가는 나라에서 또 지금은 2시간 반 뒤진 나라에 와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차적으로 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또이 말씀을 또 증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저께 제가 이제 여기 도착할 때는 미얀마에는 그 비행기를 갈아타고 오는 관계로 그 말레이시아 항공을 통해서 쿠알라룸푸르로 해서 3시간 반을 기다렸다가 어저께 이쪽으로 타고 이제 와서 도착하니까 이미 낮 10시 반이더라고요. 이곳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전에 1983년도 전두환 대통령 초기에 이곳에 그 아웅산 이 여기에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분의 그 묘지 앞에 호라하는 그런 시간에 북한의 공작군에 의해서 17명이나 희생을 당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어저께 도착해서 그곳을 들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어제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점심을 먹고 바로 여기 국립대학교 특별히 그 문화예술 이 대학교에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것을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어저께 영어로 1시간 이렇게 강의를 하고 또 어저께 시내 아주 좋은 호텔에 이렇게 또 머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못 갔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우리 이번에 로이교회 제1호 교회 세운 곳으로 요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아마 출발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아침 11시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한 성도님들 한 30명 정도 올 예상을 하고 40명의 도시락을 준비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 봉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예배가 될수 있도록 다행히 이거 아직은 에어컨도 없고 뭐 이게 선풍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울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오늘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우리가 복독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절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또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내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오늘 우리 신명기 19장에 있는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그런 규정입니다. 저는 그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모두 여섯 군데가 있거든요. 요르단강을 딱 기점으로 이제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았던 르벤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르벤 지파의 땅에 있는 베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땅을 도피성을 받았고 그 다음은 그 위에 가보면 이제 갓 지파가 있습니다. 갓 지파의 도피성 여기에 있는데 거기가 길랏 라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은 라못 길리앗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뭐 길랏 라못입니다. 거기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던 곳에 있는 땅을 골란고원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골란고원이 도피성이에요. 이 골란고원은 거기에 이제 바로 보면은 요르단강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는 그 기점 만나는 지점에 거기에 골란고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곳이 이쪽 동쪽에 그 도피성을 받은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 서쪽 요르단강 건너가서 세 군데 있는 것을 이제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도피성 이게 이제 미나렛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도피성의 목적 레퓨지 시티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고의가 아니에요. 이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됐습니다. 참 억울한 경우잖아요. 이럴 때에 이 사람이 이제 가서 피신해서 도피성에 가면은 거기 제사장이 관리합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관리하고 또 사시는 동안에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거기에 체포자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이제 도피성의 정신을 가지고 그 우리 전쟁도 그렇고 또 어느 나라 가든지 성당이며 아니면은 종교적인 그런 시설, 교회며 이런 데는 경찰이 함부로 이렇게 체포하러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교회에 이게 이제 도피성의 그 정신적인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종교적인 자유가 뭐 없는 그런 나라는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런 이제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도피성이 우리나라에도 한국에도 소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도가 어떻게 됐느냐 이럴 때는 우리 그 대구의 조국근 목사님 그 도마박물관의 관장이시죠. 이분에 의하면은 삼한시대 때에 우리나라 삼한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중간기 시대예요. 말라기가 마지막 하나님의 영감과 계시가 임하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지 않았던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 이제 출발할 때 그 400년 시대를 암흑기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거는 뉴 테스먼트 이 신약 시대와 올드 테스먼트 사이니까 요거를 인터 테스먼트 이거는 신구약 중간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바로 이 많은 제사장들이 이 그들이 옛날에 잃어버렸던 그러니까 열지파 또 열두지파가 이제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흩어졌다라는 말을 헬라말로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을 찾아가지고 동쪽 땅으로 왔는데 그게 바로 한반도였다는 것이죠. 또 일본은 일본까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렇게 와서 열두지파 제사장들이 와서
세운 그런 곳이 한국의 여섯 개 도피성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도피성의 대표적인 곳이 현재 대구 국제공항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옛날 도피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국제공항이 자리가 군인과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지금 그쪽으로 아마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대구시가 옛날에 이거 국제공항 현재 지금 자리죠. 이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옛날에 이거 한국의 그 도피성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잘 다시 복원해 가지고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그런 일을 코로나 전에 추진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허지부지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이제 이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우리나라에도 도피성이 있는 이런 내용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이게 소도라고. 여러분도 인터넷 검색하면 소도 치면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도피성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도피성은 뭐 꼭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들어갈 때에 종을 막 이렇게 울렸다는 거예요. 종이 발견되거나 또 무슨 그게 휘장 같은 거를 막 이렇게 걸어냈구나. 그런 것은 우리가 발견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솥대가 있었대요. 솥대. 이게 이제 뭡니까? 절구통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것이 거의 이렇게 발굴을 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 솥대에 대한 것은 김천에 가시면 우리 가끔씩 우리 같이 또 새벽기도 들어오시는 정명범 목사님 지금 심어하시는 교회라 도마의 숨결이라는 곳인데, 그곳이 예전 허왕후 김수로 왕의 허왕후 때의 약방이 거기에 있었던 터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옛날에 추풍령 휴게소가 있었던 장소였다고 그래요. 거기도 어떤 소도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정명범 목사님의 형님이 되시는 정명당 목사님께서 이 솥대를 거기 찾아냈습니다. 지금 가보면은 거기 이게 역사적인 유물에서 이렇게 다 기록도 나오고 여기서 이런 솥대가 발견됐다. 그래서 이 도마의 숨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도피성이에요. 거기에 대한 규정이 지금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땅 12지파가 다 분배되는데,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따로 땅이 없었는데 각 지파마다 다 하나씩 이렇게 가운데 좋은 땅을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것이 모두 42개 성이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6개가 바로 소도, 모든 것이 48개 이제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2개 되는 성에 플러스 6개 이런 이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 새 성읍을 이제 너를 위해서 구별하고, 여기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 동쪽의 새 성읍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면은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이제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중에 고의적인 살인 아닙니다.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갔다가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와서 하필 없으면 이웃에 맞춰서 그렇게 죽게 했던 이런 억울한 경우, 그리고 같은 것이더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이 도피성에 와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만든 것이 생명을 보좌할 것이다. 이게 이제 도피성의 개념입니다. 그전 레퓨지시대, 이게 이제 미클라라고 그러는데, 이런 도피성은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예수님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 주님 앞에 오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돌아가신 그런 주님의 도피성의 개념. 참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 여러 번 가면서 저는 일부러 이 여섯 개 도피성을 다 돌았습니다. 이게 루벤 지파에 있는 베셀이라는 이곳은 가기가 참 힘든 곳이에요. 근데 요르단에서 왕의 대로로 타고 주로 우리가 이동하면서 이제 요르단 그 성지 순례 하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그룹이 40명 큰 버스를 대지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일부러 내가 베셀 쪽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의 대로에서 이쪽으로 가려면은 2시간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 2시간을 들어가서 광야길로 가서 베셀에 이제 가서 다 보고 나오는데 왕복 한 5시간 걸리는 것이죠. 그 마다하고 이제 그걸 갔습니다. 그리고 길란 라못 거기도 이제 갔고 거기 가보면 엘리야의 고향이 되는 디셉이 근처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 이제 골란고원. 골란고원에 올라가면은 골란고원이 쭉 그 시리아의 그 가장 높은 헐모산과 연결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바산 지역 골란고원 거기 가면 참 놀라운 게 그게 화산지대여서 이 갈릴리 우리 호수에서 저쪽 건너편 가베나움에서 이렇게 건너편에 내다 보이는 그 골란고원이거든요. 거기 가보면은 다섯 개 키부츠가 있습니다. 이 키부츠 있는데 그 옛날에 다 도피성이었죠. 그 참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키부스가 다섯 공동체가 가가지고 그 키부스 운동은 260개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이어는 땅을 회복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호가 박토를 옥토로입니다. 박토 이거를 옥토로 만드는. 그래서 이 골란고원에 탁 화산지대 바위 덩어리가 있고 다 있는 곳에 바위를 깨가지고 그러니까 이 몇 년씩 걸렸지 않겠습니까? 10년, 20년 관계없습니다. 그들은 이거를 옥토 땅으로 다시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흙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집을 짓고 또 여기에 이제 밭을 만들고 또 나무를 심고 그래서 지금 가보면은 이런 종려나무가 가득 이렇게 있는 그런 키부스도 있고 또한 이런 밭으로 이렇게 옥토로 만든 곳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보면은 참 감동이 와요. 그 옛날에 바로 거기가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다 이렇게 둘러보았는데 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저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냐 두려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이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살해를 했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참 세밀한 하나님.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해서 구별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도피성을 특별히 두셨습니다. 8절에 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내 지경을 넓혀 요거를 나칼라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 인헤리턴스 주신 이 땅 이게 내 지경을 넓혀서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 도피성의 개념이 신약 예수님 어깨로 오면 이게 골방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떤 그 땅을 차지했든지 어디에 이사 가든지 항상 우리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골방은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세 번이나 강조하신 겁니다. 내가 금식할 때도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 못 채도록. 은밀하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 그게 골방 금식입니다.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기도, 그 유대인들이 많이 해요.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맡긴 자 기도하는 거 다 모든 사람이 보도록. 그런 것보다는 은밀히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골방 금식, 골방 기도하는 내용, 이 골방 하나님과의 깊이 은밀하게 사귀는 예배, 골방 예배입니다.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의 그 도피성의 개념이 아니겠느냐. 어디 내용에 거룩한 장소를 하나 정해놓고 거기 고정적으로 거기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다니엘도 포로 생활 그가 80년을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가면서도 그는 어린 나이에 갔지만 골방 기도를 한 번도 그는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골방은요, 가장 뭐 높은 곳인지 나온 적은 저는 그걸 모르겠습니다. 방향이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으로 창을 정해놓고 그리고서는 거기에 매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골방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골방 기도가 정말 그가 이제 사자굴에 처해진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 다리오 왕 이후에 기도하면 그거 관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환경과 이런 사정이 있다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그 다니엘의 골방 기도 그게 그를 승리케 했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그가 가더라도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이렇게 또 보여주시는 이런 내용들, 이런 우리 주의 종들은 다 골방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다 누구든지 골방이 다 있었습니다. 이 골방 기도, 우리 가정에 나의 골방을 어디냐? 예, 그게 여러분들이 무슨 안방의 한 곳에 예를 들면 책상을 이렇게 놓고 성경책을 얹고 방석을 놓고 거기서 고정적으로 거기에 가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뭐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해요. 이거는 엄마의 골방이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주면요. 엄마의 골방, 엄마의 기도하는 그 장소에 애들도 기도하고 싶을 때 거기 와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 책상 위에는 노트하고 하나님 성경 말씀 위에는 다른 거 얹지 말고 그런 골방을 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제 출근했지 않습니까? 자기 사무실이 있잖아요. 거기도 어느 한 딱 일정을 골방 장소로 딱 정하고 여기에서 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그런 골방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골방 이 그 훈련을 시킬 때는요. 아파트를 찾다 아파트 살 때 딱 처음에 집에 가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 찾는 것이 골방을 어디로 할 것이냐 이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골방이 어디냐 이거부터 정하라는 거죠. 그리고는 안방, 사랑방 뭐 이렇게 정하는 거 어떤 게 골방인가. 그래서 우리 이 골방을 정하는 것은 거기가 기도방이 됩니다. 거기가 말씀방이 됩니다. 거기가 찬양방이 됩니다. 심지어 이런 공간을 찾지 못하는 분들은요. 자기 자동차가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많이 그랬습니다. 어디 조용하게 하는 그런 게 없을 때는 자동차도 항상 시간 딱 되면 그 장소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골방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소를 정하는 거.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도피성을 이렇게 정해서 꼭 이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구절에 봅니다.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분의 길을 행할 때는 이 셋 외에 셋 성읍을 더하여 도피성을 더하여 주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무죄하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를 절대로 그 원 안에 가지 말고 항상 용서하고 화목하고 회복하도록 그렇게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이
두시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에 갑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할 것이라. 만약에 고의로 이렇게 죽인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파의 장로들이 요청을 합니다. 도피성의 제사장님, 저 친구는 고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 또 이 증인이 항상 두세 사람이 필요하고 또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승리되면은 아무리 도피성에 피한 자라도 내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도피성의 제도를 이렇게 넘기셨고, 그리고 11절에 갑니다. 11절 됐네요. 그 다음 13절에 보니까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원한이 맺힌 그런 살인자가 거기에 있다면 반드시 처벌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제 6계명 아닙니까?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살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은 자살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살, 하나님께 주신 자기 생명인데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는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살적인 행동 이런 것도 다 안 돼. 용납이 안 되고요. 그 다음 이제 14절에 갑니다. 14절에는 이 지계표, 경계표, 내 땅의 이 구역 여기까지다 하는 것을 쉽게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입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니까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땅이 그렇습니다. 이곳 미얀마에도 와보니까 이곳이 예전에 사회주의, 지금도 이 그 사회주의가 다스린 흔적이 가득합니다. 태국도 그렇잖아요. 미얀마도 그렇잖아요. 이 땅을 마음대로 이렇게 소유를 못합니다. 이 소유가 다 정부 거고 또 왕의 집안 가족들인데 그런 이 소유권이 누구에 있느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도 땅의 매매가 없습니다. 없고 50년 임대를 해요. 50년.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다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게 공 토지 개념이라 그러는데 이 공 개념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그런 내용이 14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낙하다. 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 지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옮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돈이 없어서 이 땅이 팔렸다 해도 같은 지파 안에서 판매되는 건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갈 때는 반드시 이 지파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희생을 해서라도 그 땅을 다시 이렇게 물려주는 자기 지파로 우리가 사는 복원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19절에 15절에 갑니다. 사람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했는데 절대로 한 사람이 보는 것을 위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반드시 두세 증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재판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라. 16절에 만일 위정하는 일이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하면은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이 판명이 되면은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위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8계명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을 행하려고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정입니다. 이 위정의 죄는
그 범인에게 이제 처벌할 그 내용을 그대로 그 위증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이렇게 위증을 한다거나 거짓 증거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를 라틴 말로 렉스 탈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렉스 탈리온은 고대 바빌론의 법에부터 이 적용이 되는 것인데, 항상 이제 눈에는 눈 그러면은 내가 누에게 눈을 다쳤잖아요. 재판장이 어떻게 처벌하냐면 그 사람의 눈을 똑같은 곳으로 이렇게 상해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손을 누가 다치겠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손을 다치게 하는 처벌을 내립니다. 생명은 생명이에요. 누군가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사형이에요. 이게 동해보상법이라고 그럽니다. 렉스라는 것은 법이라는 말이고, 탈리오니스라는 것은 꼭 같은 곳에 이렇게 하는 동해 보상법.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동해 보상법을 깨뜨린 것이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것이 사망으로 죽는 건데, 그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거예요. 용서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은 이그 당시 고대 근동에 어느 법이나 있었던 동해 보상법까지도 다 이렇게 깨뜨리는 용서와 사랑의 정신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명기 19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잘 적용하여 우리가 도피성의 제도, 골방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법은 법대로 이렇게 합니다만은, 동해보상법까지 다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복음으로 해석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동해보상법까지도 듣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것을 우리 기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오늘도 주신 이 귀한 말씀,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는 것, 골방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기억하면서 이곳 미얀마에 오늘도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교회당을 지었는데, 15년 동안 교회당 없이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우리 로이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당을 짓게 하시고, 오늘도 봉헌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주께서 기쁘게 열납 받아 주시오며, 많은 우리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가득 채게 도와주시고, 이 1호 로이교회가 또제 2호, 3호, 4호 계속 또 교회를 이렇게 다른 지역에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라며, 미얀마는 아직도 이렇게 이 군부 세력, 그리고 또한 이 반군부 세력으로 이렇게 참 전쟁을 치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라에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그 기름을 사지 못해서 이렇게 길게 줄을 늘어선, 그리고 기름을 가더라도 주유소에 5갤런 이상 판매되지 않는 그런 곳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여러 가지 열악한 많은 환경이 있는 것을 여기 와서 또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이 미얀마를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분복이 임하여 주셔서 복음 전하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국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이제 우리 로이 교회와 또 우리 백교회 섬기는 또 귀한 사역 위에, 또 이제 아버지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이번 가을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학생들 보내주시고, 우리 또 가을 학기가 풍성한 또 학기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우리 또 겟세마네 모든 세계 선교회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지는 또 말레이시아 선교, 우리 뉴질랜드, 또 우리 미얀마, 이제 또한 캄보디아 여러 나라에 우리가 정말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나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땅 끝까지 선교하라는 이 말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각 곳마다 이 미클라 이거 아버지 도피성을 세우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골방의 그런 장소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동역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또 우리 줌으로 참석한 모든 분들 한분한분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의 이 금잔대 받아서 주님의 보좌에 다 상납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의 임하옵시며, 임하옵시며, 뜻이 뜻이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룬 이룬 것것 같이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옵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죄 죄진자를 진자를 사해 사해 준준것것 같이, 같이 우리 우리 죄를 죄를 사하여 사하여 주옵시고, 주옵시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시험에 들게 들게 하지 하지 마옵시며, 마옵시며, 다만 다만 악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하옵소서. 내게 내게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